긴장과 체중이 같은 사람을 섭외했다. 누가 김벌레에게? 등은 크게 차이가 없다. 꽤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동생이다.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포징 코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 머리는 어디서 깎았는데? 어, 선배님. 네. 아,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 나간다며. 어, 그렇죠. 근데 이거 줄 때 관략면에서부터 힘 쫙 올려서 들어가지 상체만 움직이면 안 되거든. 한번 따라 한번 보세요. 관략 쫙쫙. 봐봐, 훨씬 낫잖아. 작년 10월 나는 문득 3점슛이 던지고 싶어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서 무언가를 배울 때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신 내가 잘하는 건 좋은 선생님을 찾으면 바로 당일로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박는다. 3점슛을 위해 선생님 한 분을 찾아갔었다. NBA 선수 스테픈 커리는 어릴 때부터 팔 힘이 부족해 투핸드로 공을 던졌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원핸드 슈퍼으로 바뀌었지만 투핸드의 느낌도 공의 딜리버리 과정 중 남아있다. 중고등학교 때 투핸드로 공을 던졌던 나로선 커리의 이야기에 눈이 갔고 유튜버 중 커리의 슈폼 스킬들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실력자 동넌 커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선생님을 만난 첫날 처음으로 손목에 촥 걸리면서 날아갔다. 나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며 하체를 써라 뭐해라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더라. 혼자서 2주 동안 팔꿈치랑 어깨만 상하고 원핸드 슛에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께 첫날 레슨을 받고 와서부터 관절에 무리 없이 손목에 촥촥 걸리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누구나 경험했던 움직임을 수업 내용에 연결시켜 알려주시는데 바뀌는 내 움직임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3점 라인에서 공을 날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없어지지 않더라. 30살이 넘은 몸치의 3점슛 여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아, 그리고 동넌 커리 선생님보다 농구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3점슛을 편하게 던지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는다면 내가 추천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